전찬진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들리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두 경기 네, 홈에서 모두 잡으셨습니다. 네,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릴게요. 초반 그 경기 시작하면서 좀 몸들이 안 좋았고 또 사실은 전반 1, 2쿼터에 많은 점수로 저희가 지는 경기를 유현준이 그래도 끝까지 잘 그 버텨줘가지고 쫓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계기가 돼서 오늘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 1, 2쿼터에 그 2대2 플레이를 상대 그 전자대에서 디펜스 상당히 잘했거든요. 3쿼터에 들어오면서 선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? 예, 상대가 다이아몬드로 그 디펜스 투맨 게임에 대한 디펜스를 선수들이 뛰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전에 그 얘기를 많이 해줬고요. 거기서 파생되는 오펜스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들이 잘 됐고 우선적으로 3쿼터에 수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, 송규창 선수가 현재 지금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지금 3차전까지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저도 안타까운데 저도 사실은 예측을 못하고 뭐 발목 인대나 뭐 무릎 타박상이나 뭐 이렇다 그러면 며칠 뭐 기다리고 이 진단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상당히 답답하긴 그런 입장입니다. 예, 오늘 그 2차전 때 그 역전을 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그 3차전에는 조금 그래도 편하게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요. 3차전에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? 어쨌든 상대가 많이 지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간파했기 때문에 3차전도 좀 더 몰아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전술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투맨 게임에 상대가 다이아몬드로 그 수비 위치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팬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올해 지금 캐시 잘하고 있고요. 플레이오프 1승만 하면 챔프전 올라갑니다. 더 챔프전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챔프전에서도 KCC 잘 싸울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3차전에서 끝내실 건가요? 그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예, 전찬진 감독 만나봤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